네,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스 리스포 마디아스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신대륙으로 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얘를 먹어야 될까? 대형선 열척 무적함대요? 함대급은 함대는 무슨 무적함대예요, 레알로. 어쨌든 동맹 말라카 동맹 하자. 동맹 해주는 나라 없나? 케다, 다이비엣. 다이비엣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이비엣 같은 나라랑 동맹 좀 합시다. 됐고. 미드웨이, 팔루. 아, 깜짝이야. 알래스칸 보이지도 않네, 씨. 나의 호민관이시여, 독재는 언제 끝날까? 어우 씨, 졸라 비싸. 안 해. 안 사요, 안 사, 씨. 대형선. 와, 뭐 육군보다 해군이 더 비싸,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육군보다 해군이 더 비싸네요. 부패. 아, 대형선 납포해주지 마. 바크 그런 것도 납포해요. 하고 싶으면. 돈 없다야. 뉴큐. 어우, 쉣. 불쌍한 뉴큐. 걔만 속화시켰습니다. 딱히 굳이 속화시킬 필요 없어요. 개발도가 막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대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화시켰습니다. 마자파이 무역 분쟁. 저 새끼 보소. 시약, 다이비엣, 소, 케다. 뭐야 이 재앙은? 246. 졸라 비싸네요. 아, 신세계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고. 대형선 바크 어딨냐 이 나라는. 아, 있구나. 깜짝이야. 혼 짜증날 뻔했네. 신대륙으로 가봐서요. 가봐 좀. 대형선 예비함대 시켜놓고. 딱히 뭐 전쟁 터질 리도 없어요 지금. 웬만하면 그냥 전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개척자 탐험 올려. 비아나 비사 뭐야 비사야 SF 개발 비용 마이너스 10%. 탐험까지 마지막까지 다 올릴까? 군사 훈련 시켜주고 다이비까지만 동맹하면 애들이 나한테 선빵 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말라카 생각보다 군대가 많이 나오네. 영토 많이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슬렌골, 파항, 조호르, 비탄까지 뺏겼는데도 군대가 많이 나오네요. 나이 48. 군사의 모든 걸 가. 도코민과 루베이 림바좌. 통치 역량. 어후. 같다 진짜. 좋은 가비용 마이너스 플러스 22%. 어떻게 해야 되냐. 어우씨 뭐야, 좆될 뻔했네. 안정도 됐냐? 됐네요. 어우 진짜 골로 갈 뻔했어요. 무역, 세부, 미크로네시아, 부탄, 조세, 생산, 육군.
애매모호하다. 비싼 종호가 써가지고 대출이나 갚는데 집중합시다. 대출이 아니라 대출은 없지. 파산해가지고 대출은 없어요. 킹끼리 킹끼리 아 기병전투 플러스 15% 올라가는 이벤트네요. 난 뭐나 했어. 보편 식민지법까지 달려. 달려가지고 개척하고 있니? 일단 이제 구대륙 이제 그만 신경 씁시다. 이제 이 새끼 무슨 마자파이 파사이 무슨 뭐 말라카 이딴 애들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신대륙을 위해 달려야 돼요. 그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천도를 하려면 좀 조건이 까다로운 거라고 있어요. 뭐가 있냐? 수도가 아니라 구대륙에 주가 수도 빼고 아니어야 돼. 그리고 뭐 졸라 뭐 있었어요 옛날에. 후추 개꿀. 달달하네요. 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하와이까지 일단 달려보자. 하와이를 가든지 알래스카를 가든지. 아니 갈라파고스 섬까지 하와이 먹고 갈라파고스 먹고 멕시코 찍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줄이기 위해서 경제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경제 가능? 다음 이념으로? 나 호밍간 스탯이 좋아가지고 좀 어느정도 버텨주네요. 소금이기 팔루 구대륙 신경쓰지마. 신대륙 달려야돼. 레이스 폴 뉴 컨티넨트. 아이 하와이 천도 해가지고 한번 개지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뭐야 왜 까매 이거. 아 하와이 보내. 억압에서 여러분 좀 공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터지는 방군들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 신경 쓰고 싶어. 탐험 다 찍었다. 하와이 같은 데로 천도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식민지 우리 왕이 스탯이 좋아가지고 좀 스탯 좋은 상태에서 독재시켜가지고 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하네요. 65까지? 65까지만 올려. 이거 더 이상은 못 올려주겠다 내가. 됐고 어떻게 됐냐. 다이비엣 동맹스 나쁜 새끼 크메르 벵갈 아 이 새끼랑 지금 당장 싸우기 싫은데 나를 싸우게 하려네 새끼가. 시대관 식민주인 수용 됐어요. 테크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말이죠. 공화국 오 마깅다오에서 17년대 왜 19 이거 받은 공 이건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공화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수가 루베이 림바르의 통치를 허용하게 만들었지만 육군 내 몇몇 지도자들은 이것이 유효함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깅다오의 한 장군은
우리 국가가 다음 세대에 지나서도 지배력을 유지할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호민 간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아, 저 새끼가? 네가 어딜 먹으려고? 어림도 없지. 왕위주장 반란군이요? 공화정에서 왕위주장 반란군이 터지네요. 535? 스탯은 좋네. 스탯은 좋으면 뭐합니까? 나는 공화정 갈 거야, 새끼야. 어디 씨 독재 맛봐가지고 호민관 한번 호민관님이 이제 되시니깐 어? 저 새끼도 호민관이야? 다음 내가 호민관 해봐야지? 이러면 이런 생각 불순한 생각 갖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싹다 잡아 놓아야 돼 무역회사 아프리카까지 짓고 왔네. 저 호민관이 이제 라스트 호민관이야. 영국처럼. 더 이상 호민관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킹림도 없지. 그럼 여기 놨다. 다죽뺀 다음에 무역회사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천도하기가 이렇게 진짜 식민지 천도가 개빡세요. 쉬울 줄 아는데 개빡세더라고요. 이거 의회 언제 끝나냐? 38년 내년이네. 내년에 뭐 개척자주는 그런 거나 줘라 씨. 할 짓도 없으면. 어차피 호민관 하실 거. 54세지? 오래 해라. 오래 해가지고 좀꿀좀 빠에다가 공화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사의 라이브, 브루나이, 일본. 우에스기, 일본. 어? 초상대대. 이기고 있어? 제주 보호전. 예전에 그 제가 조선을 했는데 실수로 일본한테 영토 양도해가지고 제주가 이름 바뀌던데 이상한 걸로. 지명 바뀌더라고요. 조상님들, 조상님들의 해전, 해전으로 이길 수 있겠지 뭐. 됐다. 포평 식민지법까지 달려. 진주? 술루? 술루에서 보석 나와? 보석 나오네요. 순입하긴 하지만 개꿀. 티도레 돈으로 해. 시핀란드 잡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식민지 헌장, 개척자랑 시민청사 플러스 20% 희생양. 굳이 사람을 왜 죽여? 어허, 코딘트 웨이크. 식민지 박을까? 아 일단 빨리 신대륙에다가 천도하고 해야지 뭔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미쳐버리겠네 이게 지금 복잡해요 많이 미드웨이 하와이 여기 갈라파고스 섬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네. 하와이 성장. 근데 허이 느리긴 하다, 야. 식민지 현장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뭐야, 인테그레이션? 콜로니얼 인테그레이트. 인테그레이션 박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난데? 알루트 이런 데로 천도하려면 뭔가 있었던 계획된 쿠데타 판회의에서 방구 수도에서 딱대 어딜 어림도 없지
알래스카 되니? 알래스카 되네요? 알래스카가 되긴 하는데 여기 되냐? 메이코 바로 갈 수 있나? 메이코는 바로 안 되네요. 기준이 어디야? 하와이가. 제가 제일 가까운 듯? 여기가 진짜 최선인 듯. 대가리 딱대. 어? 안 터졌어. 어, 웬일로? 어, 쫄았네, 씨. 개척자 4개 돌릴 수 있어요, 이제. 4개 돌리고 이제 시대관 올린 다음에 테크트리 계속 따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원주민 반란 확률은 필요하긴 한데. 이누이트 워리어 밴드. 이누이트라. 하와이 해군복품 나오네요. 쉣. 좋은 거 절대 안 떠요. 좋은 거 뜨면 유로파가 아니죠. 인력 비용 절감 박혀 있어가지고. 하와이 인구. 하와이 뭐 100 올리는 것보다 새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인구는 금방금방 펌핑되기 때문에. 보편 식민지법 개척자 플러스 1, 그리고 정착하면서 플러스 5%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배럭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대륙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참 애매모호해 이게. 뭐 무슨 중심지 있냐 여기? 하나. 미크로네시아. 하와이. 다음에 뭐 통가. 여기도 오스트레일리아로 치네. 굳이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외교관 안정도 비용 면치. 매번 공항 전통이 낮아가지고 안정도 비용도 지금 올라갈 일이 없어요. 안정도 비용 면치. 아니 뭐 공항 전통 왜 이렇게 올랐냐? 오를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80이가 됐어요. 외교관 적대적인 국가들 관계도 개선이나 합시다. 인적국들 특사 보내게 싹다. 브나이 마자파이.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대륙 수도만 만들면 여기 언제든지 식민지 회사 만들 수 있어. 식민지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대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말이야. 리스폴 뉴워드. 신대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 우리 같은 종교인 바흐마 미샤나가르. 어. 잘 살고 계셔? 잘 살고 계시네. 호민가님이 오래 사시네. 네, 잠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